네, 안녕하세요. Happy Halloween. 네, 행복한 할로윈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oday is the 31st of October. 우리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피한 할로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네, 좀 정신이 좀 없죠. 자, 그리고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어나운스를 해드릴 게 있어요. 간단한 건 아니고 좀 중요한 어나운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순 트레이닝 시즌3가 이번 달 27일, 11월 27일 일요일에 방영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새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예 빠지고 새로운 선생님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말씀은 없으셨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게 뭐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즌4가 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수업이 될지는 그건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4일날 이제 아예 27일 것까지 분이 완벽하게 다 촬영이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5일부터 아마 한 10일 길게 10일 정도 그래서 제가 이 1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잠깐 오늘의 회화를 잠깐 휴강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목소리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몇 마디만 뱉어도 요즘 되게 목이 되게 금방 쉬어요. 네, 아마 EBS 강의 보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점점 쉬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저의 강의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는데 특히 월요일자 강의에는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찍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강의를 찍어서 당일날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새벽 12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에 끝나요. 네, 그럼 밤을 항상 새야 돼요, 월요일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밤을 셀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자버렸는데 건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그냥 피곤한 건 어떻게든 극복을 할 수 있는데 목이 쉬니까 강의를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조금 나아져가지고 지금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조금은 휴식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kwell이 was designed 해가지고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며칠 전에 designate이라는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designate이 뭐라 그랬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 되어지면은 designate이 되었던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design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si에다가 강세를 좀 찍어주시고요. design 사운드를 일단은 만들어주세요. 근데 d보단 약간 힘이 살짝 빠지면서 the 사운드로 design이지 디자인까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And look, they're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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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design 사운드인데 우리 Parkwell이 누구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어졌으니까 was designed고요. 아니면은 가우디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우디 designed Parkwell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arkwell was designed 누구에 의해서? by 가우디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Parkwell was designed by 가우디 하고 나서 right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평소문으로 물어보고 그렇지 라고 할 때 right 쓰셔도 되지만 right은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가라 그랬죠? 앞에가 긍정문이면 뒤에를 부정문으로 가셔야 되니까 didn't h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가우디가 여자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요 didn't sh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What? You told him about the cancer, didn't you? Didn't you? What? You told him about the cancer, didn't you? Didn't you? What? You told him about the cancer, didn't you? Didn't you? What? You told him about the cancer, didn't you? Didn't you? What? You told him about the cancer, didn't you? Didn't you? 근데 이런 것들 어려우니까 그냥 right 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yes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 yes, he did 혹은 yes, she did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냥 yes라고 그냥 땅 하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 그래서 the park가 was officially open 돼가지고 공식적으로라고 할 때 officiall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랑 여러분들이 살짝 또 아셔야 되는 게 바로 technically라는 뜻이에요. technically 해서 technique 해서 ni에다 강세를 찍어주시고요. 이건 기술적으로라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일단 좀 따지고 보면은 있잖아. technicall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또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It's over. I quit today. Technically, I got fired. It's over. I quit today. Technically, I got fired. It's over. I quit today. Technically, I got fired. It's over. I quit today. Technically, I got fired. It's over. I quit today. Technically, I got fired.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 park was officially open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파크가 자기가 자 개장했어요가 아니고 개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was opened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개장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by 또 by 사람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근데 파크가 자기 스스로가 열지를 못하니까 was opened가 되는 건데 뭐뭐로서 개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as로 얘기를 했습니다. as로 얘기를 하실 때는요, 뭐뭐로서 혹은 뭐뭐처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에 차라리 public park로서 개장이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public 공원처럼 개장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as 쓰셔도 되고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like을 쓰셔도 된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은근히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요, opened 하고 쳐주시고요. as a 사운드가 as a 사운드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And so, as a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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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as a public park in 1926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한꺼번에 다 달려버리면요, D 사운드랑 S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open that, open that 에서 that 사운드로 D랑 A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Open that, open that. 그러면요, open that 하고 쳐주시고요, a public park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요, open that, open that가 다 연결되면서 open that's a public park, open that's a public park로 open that's가 다 연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open that's a, open that's a. 자, 그리고 우리 public이라는 거는 공공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공원으로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랑 어떻게 보면 반대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privat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제가 대체적으로 형용사로 쓰일 때 여러분들 AT로 끝나는 친구들은 약간 ㅃ 혹은 약간 it과 비슷한 사운드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private가 아니고 private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I never went to priv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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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ublic park인데요. 쉬어주시고요. 왜요?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니까. So public park 하고 쉬어주시고 in 1926 혹은요 뒤에까지 다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K 사운드랑 in이랑 연결되면서 park in, park in, park in까지 다 연결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The white can park in the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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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연도 앞에 들어가야 되는 전치사는 바로 in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 앞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도 바로 i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전치사 on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 그랬죠? on Monday, on Tuesday 이런 식으로 정확한 days, 날짜가 나오거나 혹은요 여러분들 정확한 날짜, specific date를 얘기를 하실 때는 on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날이죠. on Monday, 31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실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월, 일, 년 이런 식으로 다 나올 때는 o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일만 얘기를 하실 때는 on이 들어가고 달이랑 년일 때는 전치사를 in을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
주세요. 자, 그래서 the park was officially opened as a public park in 1926. 요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당연히 요렇게 두 개로 끊어 읽으셔도 되겠지만 2000년대부터는 2000, 하지만 2000도 예를 들어서 올해 2016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읽으셔서 2016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wow, I can see that 해가지고 제가 이 see도 말씀드렸는데요. I see라고 할 때 내가 봐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I understand의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 see는 뭘까요? 내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가 이해가 된대요? 이게 확실하게. 자, 여기서는 공식적으로라는 officially고요. 오늘 부사가 좀 나오네요. certain이라고 하면 확실한이거든요. 근데 ly가 붙으면서 확실히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one of the most famous sites구나 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요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 수치 다음에 전치사 of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가장 유명한 명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볼 것들 중에 하나인 게 확실하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볼 수가 있다. 확실하게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게 그래서 유명해진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see를 접근을 받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I can see that 하고 쳐주시고요. It's certainly 라고 가셔도 되고요. 혹은요 여러분들 I can see that it's 해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hat 사운드에서 that it that it that it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Baby I know that it's scary but look at me. Baby, I know that it's s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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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certain이라는 친구에서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 튼 사운드로 나는 친구가 ㅇ and ㅇ 하면서 약간 사운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요. certainly 같은 경우에는요. certainly, certainly 사운드로 달라질 수 있어요. Oh, certainly. Oh, certainly. Oh, certainly. Oh, certainly. Oh, certainly.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I can see that it's certainly one of 할 때 one of the 하지 말고 one of 사운드로 n 사운드랑 of랑 연결되니까 one of 사운드로 좀 빠르게 연결이 될 거예요. One of the really standard rules of the road. 그리고 one of the에서 one of the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이 the라는 친구를 조금 강조를 해주실 때는요 이거를 d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ow, ladies and gentlemen, one of the most exciting items of the night. Now, ladies and gentlemen. One of the most exciting items of the night. 그래서 여기 이게 자음일 경우엔 이걸 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D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은근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one of the most 혹은 one of the most famous 할 때 most famous보다 어떻게 돼요? 제가 자음 세 개가 연결이 되면은 가운데 자음이 잘 들리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most famous보다 most famous 사운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The most famous environmental lawyer in the world. 자, 그런데 이 sites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제가 go sightsee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뭘까요? 사이트를 보러 가는 것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명소를 보러 가는 것. 이게 바로 관광하는 느낌이 바로 sightsee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이 사이트는 뭐겠어요? 당연히 get out of my sight 해가지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로 그 시야라는 뜻도 있어요. 이 사이트가. 그런데 당연히 관광, 명소라는 느낌으로도 여러분들 사이트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famous sites보다는요. S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famous sites보다 famous sites, famous sites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famous sites, famous sites. 자, 그리고 여기 앞에서 또 쉬어봅시다. 자, 그러면요. 그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게 확실하구나, 확실히 이해가 된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sites 하고 쉬어주시고 in Barcelona 혹은요 우리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sites and sites and sites and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Has Barry been showing you some of the sites in Central City? Has Barry been showing you some of the sites in Central City? Has Barry been showing you some of the sights in Central City? Has Barry been showing you some of the sights in Central City? Has Barry been showing you some of the sights in Central City?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보다는요. Barcelona에서 low에다 강세를 좀 찍어서 Barcelona, Barcelona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Barcelona. Barcelona. But we don't l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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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celona. 자, 그리고 나서 let's spend 나왔는데 let's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let's spend보다 어떻게 돼요? Let's spend 사운드로 famous sight처럼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야 되겠죠. Okay, let's spe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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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요. Let's spend 하고 쉬어주시고요. Some quiet time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혹은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most famous 했던 것처럼 NDS 잠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잠이 잘 들리지 않으면서 spend some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요. I'm here to spend some time with my boy. I'm here to spend some time with my boy. I'm here to spend some time with my boy. I'm here to spend some time with my boy. I'm here to spend some time with my boy. 그러면요. Let's spend some quiet time. 자,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꽤라는 친구예요. 이게 바로 quiet입니다. quiet. 이건 꽤예요, 꽤. He were out for quite so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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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이거는 조용한입니다. Be quiet 할 때예요. Wanna keep us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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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갑시다. 다이어트가 아니고 diet 사운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On a diet, on a diet, on a diet, on a diet, on a diet. So let's spend some quiet time이 아니고 quiet time here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간을 조용하게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okay, after walking the park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독특하게 보셔야 되는 게 after 다음에는 제가 주어 동사, 문장의 형태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접근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ing 형태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after 다음에는 뭔가 명사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한 이후에 라고 할 때 뭔가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ing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작을 한 이후에 라고만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어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원을 걸은 이후에 라고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It's also worth a visit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worth에서 하나 얘기를 하실 게 있습니다. worth 다음에는요 ing 형태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동작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Is it really worth making that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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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worth 다음에 무엇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it is worth ing 혹은 it is worth 무엇이라는 형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는 ing 형태가 아니고 무엇의 형태입니다. visit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방문하다라는 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방문이라는 여러분들 명사로도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겠어요? 방문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우디 뮤지엄에 가는 것 또한 방문할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it's also 보단 al 사운드는 all 보단 all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it's all 사운드와 연결이 되겠죠. It's also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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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t's also worth 하고 쳐주시고 a visit 하셔도 되고요. th 사운드랑 어랑 연결이 되면서 번데이 사운드랑 어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요 worth the 사운드가 연결이 될 거예요. Maybe worth a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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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t's also worth a visit 하고 쳐주시고요 to the Gaudi Museum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어디로란 얘기예요. 여기서의 to는 자 근데 museum 할 때 se에다 강세를 찍어주시고요 음이 아니고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Well, we could go to a museum. I don't want to go to a museum. Well, we could go to a museum. I don't want to go to a museum. Well, we could go to a museum. I don't want to go to a museum. 그래서 우리 medium size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medium size가 아니고 medium 사운드로 medium 혹은 d 사운드 살짝 불려주면서 midi 사운드로 medium 사운드예요. Why is he wearing a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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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사운드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t's also worth a visit to the Gaudi Museum 했더니 is it true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실 때 요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right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it is true, right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당연히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is it 보다는 어떻게 돼요? S 사운드랑 이시랑 연결되면서 is it 사운드로 연결되겠죠. Is i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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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물관이 가우디의 옛날. 그래서 former 자체는요, 우리 previous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Previous가 뭐라 그랬죠? 이전에란 느낌으로 여러분들 previous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residence, 우리 홈을 바로 house를 바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residen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residence는 바로 거주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디의 이전 거주지가 바로 그 박물관입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s it true that the museum was Gaudi's former residence?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Yes, that's right. 하고 나서는 The museum 하고 쉬어주세요. 그러면 동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The museum is about 보다는 S 사운드랑 about이랑 연결되니까 is about 사운드로 연결이 되겠죠. It is about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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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제가 abou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엇 무엇에 대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숫자 앞에서는 대략이라는 의미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museum하고 쳐주시고 is about 사운드에서도 뒤에서 다 연결이 되면은요 m 사운드랑 is랑 연결되면 museum is에서 miss 사운드로 연결이 될 겁니다. Museum is not th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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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museum is about 사운드가 다 연결되면서 museum is about 사운드가 다 연결될 수도 있겠죠. Museum is about. Museum is about.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measurement가 centimeters kilometers 이렇게 meters로 계산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mile 계산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meters 은근히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몸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지면서 meter 사운드로 굴려집니다. I don't know 50 meters give or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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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 meters from here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뮤지엄이 200m 떨어져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뒤에다가 떨어져 있음을 얘기를 하실 때는 away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200m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the museum is about 200 meters away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전치사 from을 만들어서 from here 혹은요 저기서부터 이 supermarket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가는 길이 일정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200m, 남쪽으로 200m, 서쪽으로 200m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요. of 무엇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무엇의 방향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요. 북쪽에서 떨어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north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orth of here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200m예요. 아시겠죠? It's an hour north of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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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남쪽으로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south of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서쪽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west of here.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east of here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from here 할 때 여기에 이제 사람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야, 너로부터 오른쪽으로 라는 얘기로 너에서 오른쪽으로 라는 느낌 너에서 라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유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전치사를 넣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요. 그럴 때는 in 더가 들어가면서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You got the penthouse in Manhattan. You got the villa in the south of France. You get two yachts. So what? You got the penthouse in Manhattan. You got the villa in the south of France. You get two yachts. So what? You got the penthouse in Manhattan. You got the villa in the south of France. You get two yachts. So what? You got the penthouse in Manhattan. You got the villa in the south of France. You get two yachts. So what? You got the penthouse in Manhattan. You got the villa in the south of France. You get two yachts. So what? We saw signs for a shopping center just north of here. We saw signs for a shopping center just north of here. We saw signs for a shopping center just north of here. We saw signs for a shopping center just north of here. We saw signs for a shopping center just north of here. She's east of the toll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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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거 읽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Parkwell was designed by Gaudi, right? Yes, the park was officially opened as a public park in 1926. Wow, I can see that it's certainly one of the most famous sites in Barcelona. Let's spend some quiet time here today. Let's spend some quiet time here today. Okay, after walking the park, it's also worth a visit to the Gaudi Museum. Is it true that the museum was Gaudi's former residence? Yes, that's right. The museum is about 200 meters from here까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Tu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월달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11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